과거 스타들의 예능 출연은 단순히 영화나 음반 홍보를 위한 수단, 일회성 출연이 대부분이었는데요. 어떤 스타든 춤과 노래는 필수 관문이었습니다.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근데 싶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춤추고 이러는 걸 꼭 시키셨고 배우는 꼭 예능 전에 회사에 그걸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항상 그런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죠. 근데 조건은 간단해요. 이런 드라마 대사도 있었죠. 죽어도 안 나가요.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고자 한 스타들의 계약 조건, 예능뿐 아니라 연애활동 전반에 관한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. 을이 신체적, 정신적 준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꼭 있어요. 몰랐어? 과거 예능에 대해 1세대 아이돌에게 들어봤습니다. 90년대를 호령했던 최고의 아이돌 그룹 GOD와 젝스키스에게 예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? 예능을 못하면 가수 무대를 안 세워줬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었죠. 시키면 다 했죠. 시키면 다 했어요. 뭐 이렇게 상황 연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, 뭐 젝스키스 그룹을 할 당시에는 그냥 예능이 싫었고 이걸 왜 굳이 하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분명한 예능의 세계 연예인에겐 예능은 기회의 장이자 마지막 승부처가 되기도 합니다. 예능은 전 국민이 그냥 편하게 다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능이 파워가 있는 거고 또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백 가지의 모습이 가능한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빛나는 신의 한 수 예능. 예능을 향한 스타들의 열정을 열렬히 응원합니다. 예능에서 중요한 게 이 캐릭터 잡는 거잖아요. 솔직하고 가식 없는 그런 모습이 더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 말씀이십니까? 리얼리? 일중 씨! 네, 최근 넘치는 재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함몰해받고 있는 스타 가족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끼 많은 가족들 만나보시죠. 반지의 제왕 축구 스타 안정환 가족, 에이요 힙합 스타 타이거 JK 윤미래 가족, 붕어빵처럼 꼭 닮은 가족들을 만나봅니다.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타이거 JK 가족을 먼저 만났습니다. 이 잘생긴 청년이 아들 조던입니다. 와, 많이 컸어요. 조던이 벌써 5살이라네요. 걸음마 뗄 때부터 리듬을 타며 랩을 흥얼거리던 귀여운 꼬마였는데 와, 와, 붕붕붕. 근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. 우와, 진짜 많이 컸어요. 오늘 여기는 어떤 일인가요? 안녕하세요. 그린 라벨이라고 미아 방지 캠페인 겸 또 가족들과 같이 화보 촬영 오랜만에 하러 나왔습니다. 좋은 일을 위해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.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조단. 엄마 아빠 닮아서 피가 넘치죠? 그리고 넘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. 진짜 열심히 놀아줘요. 아주 아주 열심히 한 시간 놀아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원래 그 나이 때 사내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. 그런 조단에게 맞춰주며 함께 놀아주는 건 엄마 윤미래 씨네요. 사랑을 뺏겨서 가슴도 아프고요. 사랑도 뺏기고 많은 걸 다 뺏겼어요. 침대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. 말은 그렇게 해도 조단을 향한 사랑의 눈빛은 엄마나 아빠나 똑같네요. 에너지가 넘치는 힙합 가족에 이어 촬영장에서 만난 두 번째 가족. 아빠가 이기면 받는 거. 정글의 법칙과 붕어빵에서 활약 중인 안정환, 이혜원 씨 가족입니다. 아들 리완이와 안정환 씨, 딸 리원이와 이혜원 씨 참 많이 닮았죠? 네,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 친구는 누군가요? 네, 아들이죠. 예예. 몇 살이죠, 우리 리환 군? 아, 예쁘네요. 6살. 잘생겼네요. 저를 빼죠. 정글의 법칙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안정환 씨에게 반가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오, 똑같아요. 예. 표정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라서. 정글의 법칙을 통해 그라운드에서 보지 좋지마. 못한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내일까지만 하고. 이게 평소 모습이라는 거죠. 그냥 쉬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정말 리얼해서 여러 가지 저 이번에 가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
친구들이 진짜 평소에 뭐라 그래요? 리언이한테 와서 오빠랑 여자친구 아빠랑 바꾸고 싶다.